안녕하십니까, 미무입니다. 오늘은 미무의 12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미무의 공연 정보와 그 다음에 우리 귀여운 고미탱이를 처음으로 만난 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선 미무의 공연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2월 22일, 23일 밴드 재팔극장과 함께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재팔극장의 단독 공연은 이틀 동안 진행을 하는데 노래가 너무 많아서 이틀 동안 반씩 나눠서 공연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모든 곡을 다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틀 다 오셔야만 재팔극장의 전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의 컨셉이 다른데, 첫 번째 22일 날에는 재팔극장 멤버 4명과 코러스 멤버가 함께하는 코러스 재팔극장, 23일에는 브라스와 함께하는 브라스 팔극장의 이제 컨셉으로 공연을 진행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두 번째 날, 23일 날 브라스 멤버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편곡과 그다음에 멤버를 모집해서 함께 하자는 큰 자리를 주셔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무의 두 개의 싱글도 게스트로 연주를 할 예정이에요. 재팔극장 오빠들이 연주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노래를 하는 그런 첫 라이브도 재팔극장 공연 안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 제 라이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22일 날 구경하다가 23일 공연을 관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 단란한 쫑파티라는 공연에 오리엔탈 쇼커스가 이제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오리엔탈 쇼커스는 11시 30분부터 12시 직전까지 정말 그 카운트다운 하기 전에 딱 공연을 해요.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이지만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공연 자체는 5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다른 여러 팀을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말 공연에는 저에게 되게 특별한 공연인데, 오리엔탈 쇼커스의 미무가 멤버로서의 마지막 공연이에요. 왜 오리엔탈 쇼커스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냐면, 사연은 되게 길지만 그냥 저의 음악을 하고 싶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한 2년 전부터 나는 나의 음악성을 찾아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멤버들이 병행하면 안 되겠느냐고, 꼭 하나만 극단적으로 선택을 해야겠냐고 자꾸 그래서 제가 같이 병행을 계속 하다가 2년 만에 제가 멀티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안하다고, 내가 이 오리엔탈 쇼커스의 소극적인 모습으로 지금 활동을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고, 내 그걸 보는 내 자신이 너무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해를 해줘서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말 공연 플러스 굿바이 파티도 함께 하면서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은 오리엔탈 쇼커스 팬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제 채널까지 구독을 해주신 분이 많은데, 마지막 공연 함께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12월의 공연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고미탱이를 만난 날, 고미탱이를 실제로 만났어요. 여지선진 남지선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그 다음에 내친 김에 필 받아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망원동 연습실에서 그 여지선님 마지막에 그 멘트 있잖아요, 막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바, 그거를 녹음을 하러 망원동 연습실까지 함께 갔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시죠. 뭐요? 고미탱이 아니냐고요? 보시죠. 탱이야, 탱이야. 헤헤헤, 먹었다. 이모님 덕분에 우리 고민 좀 하시죠.
근데 저 뒤에 속에 저거 다 들어가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내가? Yeah.